제가 성가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 하나 하고 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리고 고생을 했을까 생각해서 원래 고통 뒤에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이쁘게 화장하고 있는 여자들 그것만 보지 마세요. 그 뒤에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아름다움이 온 인류 위에 구원이고 기쁨이었다면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위하여 당했어야만 하는 그 고통과 눈물, 외로움 그 결과가 우리에게 지금의 행복한 성탄을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이어서 일부러 아침에 각 방송의 채널들을 다 돌려봤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성탄절부터 뭐 텔레비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너무 슬펐어요. 왜 슬펐느냐 하면 과거 독재 정권화에 있어도 성탄절만은 성탄 프로그램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어느 방송사도 성탄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없었어요. 난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우리 성도들이 잠자고 있고 교회들이 잠자고 있는 그 틈을 타서 사탄이가 온 매체를 다 정복해버렸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정복자도, 그 어느 문화도 예수님과 같은 평화를 줄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온 세상에 미칠이어야 되는데 매스컴들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사탄들이 미디어를 다 잡았다는 소리예요. 문화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이 모든 매스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매스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럴 힘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 뛰어나가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 내게 주신 그 평화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능력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매스컴보다 더 힘 있는 그 모습 즉 환한 웃음 띈 얼굴로 나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유대 땅 태어난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만남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잘 아시죠? 마라톤은 BC 490년경에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공격한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공격해와서 전쟁을 치루었을 때 마라톤이라는 광장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페르시아 군인은 6,400명이 죽었고 아테네 군인은 960명 정도밖에 죽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가 이기니까 이 아테네의 병사 중 그 페이디 페데스라는 병사가 이 기쁨을 전하기 위하여 마라톤 광장에서 40km가 되는 그 아테네까지 막 단숨에 달려가 우리가 이겼노라 우리가 승리했다 이걸 외치고 싶어서 얼마나 달리고 참숨을 참고 하더니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기 위하여 마라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군대가 이겼음이 얼마나 기뻤으면 완전히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어 평생을 종처럼 살아야 될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자기 민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달렸던 페이드가 그 가슴의 그 기쁨을 증거하기 위하여 달리고 달리다가 숨이 차 심장이 마비되어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한없는 어둠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부패하여 나라를 지키지 못하여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 참담한 비극적 삶을 살아가면서도 권력자들은 또다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자신들의 민족을 괴롭히며 자신의 일신을 도모해, 일신의 안정을 도모했던 그 타락한 민족이었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종처럼 살아가는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절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대신 우리의 쾌락을 도모하며 살았던 그 삶의 결과가 주어진 눈물과 고통이라고 외치며 어둠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외쳐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야 될 것만,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기득권을 찾아 먹기에 급급했고 아무도 예수님에 관하여 관심을 둔 이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 언젠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 온 백성을 어둠에서 구원하여 자유를 주실 것을 예언하였고,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이미 미가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유대 땅에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 그 시간조차도 그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km밖에 떨어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8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도 예수님 계신 곳에 가 예수님께 경배하니 없다는 사실은 이건 비겁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저는 집에서 차를 몰고 오면서 너무 좀 슬펐어요. 오늘이 성탄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딱 송도에 하나밖에 없어요. 석가 탄생일은 온 거리가 든든으로 들리는데 교회들은 뭐 하는가 싶기도 하고 성도들은 뭐 하는가 싶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어느 한 통계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천만이라고 자랑하지만 청소년들 기독교의 그 프로테스가 5% 내지 4% 미만이라는 거예요. 통계학자들에 의하면 5% 내지 4% 이하면 곧 있으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리가 청소년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은 분명히 있는데 사탄의 쉐릭은 그 모든 소식들을 통제해버리고 매스미디어도 다 통제해버리고 사람의 입도 막아버리고 이제는 국회가 뭐합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만이 구원이다고 말도 못하게끔 만드는 이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은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바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 무엇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음을 알릴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변화된 삶, 이 어둠을 깨치고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 평화로운 가슴으로 세상에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없는 국가적, 민족적 어둠 속에 있는 유대 땅에 예수님은 평화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적 기득권과 배부름에 취해서 주님을 맞이하지 않고 기어이 십자에 못 박아 죽인 그 결과 유대인들은 전 세계 역사에 없는 처참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전도 다 무너졌고 종교 지도자들은 다 처형을 당했고 세계 뿔뿔이 흩어져 나라도 잃어버렸고 2000년 동안
방황하며 나라 없는 민족 되어 통곡하며 살았던 그 비참한 역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 100년 전에 세계 어느 민족도 눈길 하나 두지 아니하고 희망이라고는 없는 이 땅에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은 위대했습니다. 거리에 술에 취해 희망 없이 너부러져 잠자던 남정네들을 깨우고 통곡과 희망 없는 가난에 찌들리며 통곡하며 살아 안악내의 가슴 속에 희망을 주었고 낭먹고 기억자도 몰랐던 무지한 우리들에게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 창만 이 동방의 대한민국에 와서 학교를 세워줬고 교회를 세워주었고 계몽을 시켰고 예수를 전해주었고 축복의 씨를 심어주셔서 지금 이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고 세계 열방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풍요가 지난 지금은 온 이 대한민국의 백성의 가슴 속에 어둠이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거리마다 성탄을 축하하는 노래로 수놓았던 거리는 사라지고 적막감이 흐를 만큼 고요합니다. 이곳저곳 성탄 추리가 밝게 빛냈던 그 밤은 사라지고 이제는 성탄 추리조차 없고 교회들도 잠자고 있고 교회들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그 자리에 산타나 등장하고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탄생의 영광의 기쁨이 여러분 가슴에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나심을 증가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나심을 경험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둠의 세력에 백기를 들고 입술을 다물며 고개를 떨구어 버린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유시하여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가하는 나팔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끼리의 잔치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잠시 전 성가를 들으면서 8년 전에 춘천에서 인천으로 올라올 때 생각이 잠시 스쳐갔습니다. 내가 세계를 비추는 교회,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 한번 세워보려고 춘천 성도들과 눈물의 입을 나는 눈물, 영원한 입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번 지금 갑니다. 내일 모레 또 갑니다. 이제 가는데 참 많이 울었습니다. 성도들도 울고 나도 울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를. 저는 인천에 대해서 소리를 듣기는 인천은요 새들이 날아오다가도 인천은 안 앉고 앉지 않고 지나간대요. 나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했더니 인천이 너무 작아지고 앉아봤자 먹을 게 없더란다. 그러니까 인천은 통과하고 서울로 올라간대요. 그 소리를 목사님들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 사람이 문제야. 그래서 내가 그게 겁을 먹고 인천이 얼마나 작길래 인천이 얼마나 작길래 참새도 앉지 않는 동네일까. 그래서 참 무섭기도 하고 두려웠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 믿었어요. 그 어떤 광야 속에 내 홀로 설지라도 주님 함께하면 일어설 수 있다. 수많은 외로운 고독 그리고 절망 생각하고 또 경험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 우리는 이곳으로 왔고 또 좀 세월이 지나 8년이 되어 이제 우리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슴에는 세계를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하는 꿈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 세계를 변화시키고 우리 성가대부원들이 일어나 세계를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소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감이 무척이나 감사하고 또 감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계신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은혜가 있고 주님 계신 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가슴 속에 주님 모시면 우리의 가슴 속에 대대로 물러내리는 이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우상을 섬기며 저주 아래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가슴 속에도 희망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온 백성을 살리는 소식이기에 온 백성이 미치는 좋은 기법의 소식이라는 것. 오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50일의 기적을 만들어서 8기까지 왔는데 이게 로드맵이 없어요. 목사님들 제가 세미나하면 목사님 교재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면 제가 설 때도 아무것도 안 써먹었는데 성경책 하나 들고 딱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목사님들이 저보고 교재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좀 만들어 보려고 컴퓨터 앉았다가 내가 뭐 하나 싶어가지고 안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 목사님들한테 이랬어요. 너무 쉽다고. 성령님 의지하면 너무 쉽고 성령님 의지 안 하면 너무 어렵고 못하고 그러면 왜냐하면 성령님이 감동 안 하면 꽝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성령님 역사하면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 매기마다 정말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8기에는 또 희한한 영적인 경험도 하고 그랬지만 그 결과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엄청 성숙한 모습으로 지금 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50일 기적을 통하여 보인 것 딱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든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들었고 그리고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을 수 있게 주님은 만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르기 위해서 우리 가슴 속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좋은 소식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 보고 진심 어린 가슴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춘천도 크게 하시고 있을지 믿으면 한 번 더 춘천도 크게 하세요. 옆에 분들 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근데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이 하나님의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처참하게 두드림 맞아 죽는 게 아버지한테 영광일까? 동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I fulfilled all 했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태양도 빛을 이루고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얼굴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그 처참한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왜 지금 영광일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억만 죄악에서 자유받아 희망을 꿈꿀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깊이 알기 전에 그냥 교리적으로만 주님을 알 땐 예수님이 희망인 줄 몰랐어요. 너무나 급급하고 각박한 현실 속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 현실 앞에 서서게 될 땐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절망이 너무 커서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면 너무 좋을 것만 같지만 왠지 들어주지 않을 것만 같던 불신의 제 마음을 덮었을 땐 세상 삶과 내일이 너무 어두웠어요. 근데 이젠 전 믿어요. 주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가난교회가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 가난교회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슴 속에 스며든 기도의 무용론과 영적 절망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과 저주와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시는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나 기도하면 되지 하는 생각 앞에 무엇이 두려움이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성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슴 속에 절망이 너무 깊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처참한 죽으심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더 없는 고통이고 통곡이지만 그 3일의 어둠의 죽음의 고통이 끝이 나면 모든 인류를 영원한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엇이 영광이냐? 여러분이 가난해서 부유해질 때 영광이고 여러분이 죄악에서 해방되었을 때 영광이고 여러분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을 때 영광이며 여러분의 가슴 속에 믿음으로 가득 차 희망의 꽃을 피우며 세상을 향하여 환한 웃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부모에게 있어 가장 불행이 뭘까 묻는다면 자식이 삶을 살아갈 기력을 소진한 채 희망 없이 얼굴을 떨구고 죽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가슴보다 더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용기와 희망을 안고 세상을 나설 수 있는 그 가슴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영광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자신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 실패하지 않는다고, 기도하는 자 실망하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더 이상 어제의 슬픔과 통곡과 낙심은 주님 없는 곳에서 주님 부르짖는 결과였지 주님 계신 곳에서 주님을 만난 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작은 고울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 문제로 알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코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도 그들의 마음 닫아버리고 주님께 가지 않았을 때 여전히 주님 앞에서 그들은 고통과 절망과 그리고 죄악의 삶을 살았어야만 했었지만 거기서 멀리 떨어진 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에 가슴 들고 예수 영접한 가슴에는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가슴 활짝 열고 세상의 어둠을 절망이라 말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가슴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my master,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메시아라고. 그래서 아직도 떠나가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무게와 그리고 밤마다 느껴지는 삶의 두려움과 고통들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뭐냐? 우리의 삶이 부유해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더 이상 절망과 좌절의 노예가 아니라 아침에 동이 트면 그 찬란히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고 환한 희망의 웃음을 웃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신의 가슴으로 절망의 눈물을 떨어뜨리는 우리 썩은 자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우리 송도 가난 교회가 송도에서 물질적으로 제일 가난하게 시작한 교회예요. 2천만 원에 월세 450만 원. 근데 지금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었고 상가에서 털어낸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뭐냐?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매년 성장하고 있어요. 매년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내년을 보니까 처음으로 우리 교회 주변의 아파트가 막 건립돼서 입주하는 시기가 다가와. 우리 교회 황금 시대. 우리는 그 황금 시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부교역자들 불러서 군기를 팍 집어넣었어. 성탄절이라고 해볼래 하지 마라. 우리 정신 차려서 일어서서 세계를 선교하자. 여러분도 아멘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통로예요.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난교회 가슴을 담고 가난교회의 영혼을 담으면 가난교회 임하는 기적같은 은혜, 절망에 일어나는 은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흘러들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 메시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모두에게 평화가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란 뜻은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영접한 자, 예수님을 내 가슴에 모신 자에게는 평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절망의 환경을 또다시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해결하라지만 그 길은 길이 아닙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곧 현실로 옵니다. 내 생각이 곧 현실로 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근심 없는 밥술을 자식들과 함께 뜨고 근심 없는 잠을 자며 아침에 일어나면 내 사랑하는 자식들과 손을 잡고 출근길에 오를 수 있는 그 평화가 오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한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잠잘 때 수면제 안 먹어도 된다? 그 방법 가르쳐 줄까요? 평화가 오면 됩니다. 평화는 언제 오느냐? 환경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평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내 마음의 평화가 오면 현실이 평화롭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의 평화가 오면 현실이 평화롭게 됩니다. 내 마음의 부유가 오면 현실이 부유해지고 내 마음의 기쁨이 오면 현실이 기쁨이 됩니다. 사탄은 끝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불행하게 살아라고. 빵의 노예되어 돈 버는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죽어라고. 여러분, 주님은 결코 그런 절망의 삶을 우리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빵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오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틈에 은혜가 있어요. 제가 상가에서 개척을 해보니까 송도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없으면 상가에서 털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제가 뭐 대단한 건 저도요 약해요. 아멘 합시다. 저도 엄청 약해요. 강한 것 같아도요 쏘가지가 얼마나 부드러운데 얼마나 따끈따끈한데 너무 내가 속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밤에 몸에 열이 난다? 저 이때 웃어야 되는데 웃으라는 소리.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저는요 너무 절망이 너무 많을 때, 쓸쓸함이 너무 많을 때, 끝이 안 보이는 어둠이 너무 많을 때 세상 보면 살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주님 앞에서 잘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끝까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봐 드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나의 마지막에 시작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로부터 떼지 말기를 원합니다. 나 끝이로구나 하는 순간일지라도 더 깊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돼 하는 막 반항이 생겨질 점에도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는 주님밖에 없다고. 내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아니면 일어설 수 없다고. 끝없이 고백하고 내 자신에게 말하면서 내 마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8년 지나 지금 우리 송도 가나안을 만들었고 또 우리 이 가나안의 이 영향력이 세계로 미쳐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 기뻐하심을 입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와야 돼요. 설령 지금 이 예배 마치고 가면 다는 아니지만 그 직구 속에 화상 같은 남자 술 먹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화상 같은 남자의 마음에도 평화가 오고. 요즘은 거꾸로다? 요즘은 여자분들이 더 세? 남자분들이 완전히 기죽어 집에 못 들어가서 집에서 비실비실 그린다?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으면 여자분들 축하합니다. 그게 복음의 은혜예요. 복음의 은혜. 난 밖에도 괜찮아요.
밖에서, 왜냐면 저는 이제 그럴 뭐 시간도 다 지났네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정말 주님 만나면 평화가 옵니다. 저는 언젠가 너무 거친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탈진이라는 것이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잠을 자도 깊은 잠 못 자고 항상 피곤이 내 몸을 떠나지 않을 그 점에 쓰러져 자빠져 인생을 포기할 점 됐을 때 성령님이 제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너 기도하면 되지 않니? 라고 하는 한마디 남기시고 가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새로운 것을 본 거예요. 나의 절망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이 어두운 것이 절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절망을 느낄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다 오시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 기도하면 되지. 그 희망의 생각 하나가 제 가슴에 찾아왔어요. 현실은 여전히 어두웠고 끝이 안 보이는 절망이었지만 제 가슴에 생각 하나 바뀌니까 현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의 성령 잠시 다녀가셨는데 제 가슴 속에부터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현실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둡던 태양도 밝게 보이고 아침에 밤에 잠을 못 이루니까 늦잠을 자잖아.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은 대책이 없거든요. 근심이 없어요. 내가 막 근심할 때 코골고 콕콕 조는 모습 보면서 내가 화가 나더라고. 나는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데 천하태평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난리 나네. 그런 일 없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결론을 내렸어요. 아, 우리 집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다. 왜냐? 나중에 알았어요. 믿음은 발 뻗고 자는 거야. 하나님 알아서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그냥 발 뻗고 나답바 자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새 가슴 돼가지고 콩닥콩닥 하는 거 믿음이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그게 맞더라.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뒤로 나자빠지는 거다. 아멘. 그러시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저절로 거 경청하지 마. 다 되게 돼 있어요. 제가요 너무너무 신비를 경험했어요. 내가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책임지시더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자식 붙들고 있고 네가 네 남편 네 아내 붙들고 있고 네가 네 사업 붙들고 있으면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단다. 내가 도울 수 있으려면 너가 내게 맡겨줘야 한단다. 이해가셨죠? 이제 삶의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평화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어깨에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삶의 고통을 자랑할 거 없어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목사님 돈 문제도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해결됩니다. 가시도 내려놓으세요. 사람도 내려놓으세요. 앞으로 살아야만 되는 그 슬픈 삶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기쁜 삶으로 찾아옵니다. 저는요 제가 주님의 성령으로 목회하지 않았을 때의 12년의 세월은 죽음과 같은 것이고 우리 아들이 목사 된다고 했을 때 너무 싫었어요. 처음에는 경찰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조금 잘 나갈 때 있잖아요. 한순간.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선물 주고 그럴 때 선물 받고 싶어가지고 목사 된대요. 그래 또 못 나갈 때 있잖아요. 그 못 나갈 때 어려울 때 보니까 목사 안 한대요. 헷가닥재가닥 애들은 헷가닥재가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과 목회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귀 새끼들만 하고 싸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행복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살면 행복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저 조금 이제 행복, 우리 집사람 여전히 그 사람이에요. 자동차는 바꿔도 못 바꿔요. 조금 얼굴이 좀 살아났죠, 이제.
이번에 8기 50일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끝나고 나서 되게 좋아. 근데 또 3기 정해, 또 그 9기를 또 3월달 한다고 또 정해놨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고백합시다. 옆에 분 인사하면서 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2층에도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강찬 준사님 내려오세요. 특송 한번 하세요. 헌금할 때 특송. 오늘 양복 안 입고 와도 괜찮아. 사랑 여러분, 주님이면 됩니다. 아멘. 주님이면 됩니다. 전 확신합니다. 전 만났어요. 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여전하십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